전북 부안의 노예타운에서 여러 곤충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 노예타운 곤충탐사과학관에서 제14회 변산 속의 변산, 지름 바꿀 곤충 전문 기획전이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곤충탐사과학관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골짜기에 어떠한 곤충들이 모여 사는지 3년 동안의 탐사로 얻은 자연생태 사진과 함께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채집한 곤충 실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부안 누에타운에서 열리는 그 지름박골의 곤충전은 우리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과거의 참 오지 중의 오지, 그래서 여기 말로는 그 골짜기를 고라실이라고 합니다. 그 고라실 속에 있는 곤충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 3년간 탐사를 했고요. 이번 기획전에서는 곤충의 전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는 단순하게 누에고치에 관련된 것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그 누에고치 말고도 여러 곤충들도 많고 그 오지에 있는 곤충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학습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여가 생활이 위축된 이때 자연이 준 선물 오지의 곤충이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준 선물에 감사하면서 평소 환경 보호를 습관화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